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뉴스입니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 제1반산업단지가 노후산업단지 재생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천안시가 내년 60개 사업 국비 5,734억 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디다스컵 20세 이하 4개국 축구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잠비아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사랑의 공병모기 캠페인을 통해 모은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창의시정 미래비전단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16년 노후산업단지 재생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천안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위해 충남도와 천안시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한 맞춤형 재생사업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 공모사업 결과에 따라 국비 84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68억 원, 민자 10억 원 등 총 192억 원을 투입해 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22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생산액 2조 8천억 원과 근로자 수 6천 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인근 산단으로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안시가 천안에서 평택을 잇는 고속도로와 서울에서 세종을 잇는 고속도로 등 주요 현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본영 시장은 관계 공무원 30여 명과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을 방문해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과 공모 선정을 요청했는데요. 국비 지원을 요청한 주요 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 소관 경부고속도로 확장 150억 원,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 170억 원 등 12개 사업에 849억 원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에 종합모처 방문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 시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시는 2018년도 사업의 투자와 재정 운영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 등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목표액 전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아디다스컵 20세 이하 4개국 축구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잠비아를 격파하고 승리를 달성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은 지난 25일 열린 온두라스전에 3대2로 승리한 데 이어 아프리카 예선을 1위로 통과한 잠비아를 4대1로 물리치고 2연승을 거뒀습니다. 한편 이날 첫 번째로 열린 에콰도르 대 온두라스의 경기는 에콰도르 조안 홀리오의 오른팔 슈팅으로 역전골을 터뜨리며 극적인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아디다스컵 20세 이하 4개국 국제축구대회는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코리아 2017의 전초전입니다.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개최되는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코리아 2017 천안 경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천안시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이 주관한 사랑의 공병모기 캠페인이 27일 삼거리공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구본영 시장, 기관 단체장, 나눔봉사단원 등 100여 명이 모였는데요. 공병수거를 통해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익금을 기부해 나눔 문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롭게 가입한 10곳의 착한 가게 현판 전달식도 함께 진행돼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공병모기 캠페인은 지난 2월부터 이달 27일까지 55일간 진행됐으며 총 5만 6,476개의 공병이 수거돼 1천만 원 상당히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공병 캠페인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재활용을 계속 해야 되니까. 또한 저희들이 나눔봉사대에서는 앞으로 계속 그 이웃과 함께하는 모든 일에 동참하고 또 같이 함께 간다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공동모금회 천안시 사랑의 열매는 열심히 무럭무럭 잘 자랄 겁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광역도시 기틀을 마련하고 시정 발전을 이끌 2017 창의시정 미래비전단이 출범했습니다. 7개 분과 28명으로 구성된 창의시정 미래비전단은 다양한 토론과 정책 취재 등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와 아이디어 발굴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다양한 20, 30대 직원들로 구성된 미래비전단은 정책 토론과 선진도시 벤치마킹, 정책 개발 워크숍 등의 경험 등을 통해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그 역할이나 그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서 그 수혜를 받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책 쪽에도 좀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품고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천안시는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정책 연구 과제를 수행한 우수분과에는 각각 국외 선진도시 연수와 국내 배낭연수 참가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생생정보입니다. 천안시 공동체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행복한 마을학교가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마을 공동체 활성화 주민주도 공모 사업을 지원합니다. 천안시는 3월 29일 2017 제1기 행복한 마을학교 입교식을 열었는데요.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제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마을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소양교육과 선진지 탐방, 기술습득을 위한 실천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정도서관이 어린이 인문학 놀이터를 운영합니다. 어린이 인문학 놀이터는 책을 통해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고 여행하며 즐겁게 노는 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초등학생들을 위한 책 관련 프로그램으로 책 읽고 작가 만나기, 책 읽고 미술관 탐방, 책 읽고 우리 음악과 만남, 동시와 놀자와 어린이 기자단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두정도서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천안시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집수리 사업을 진행합니다. 시는 수선 유지급여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89가구를 대상으로 한 집수리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차례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천안시는 자가에 거주하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주택노후도 등의 전수조사를 통해 보수 범위를 구분했다고 전했습니다. 천안시가 천안 동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확정하고 12 포함 15억 원을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 39억 원 중 12, 3억 원을 포함한 국비 9억 원과 도비 6억 원, 교육지원청 24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천안 동중학교는 전교생이 사용할 만한 체육관 시설이 없어 실내 체육 수업과 운동부 지도 육성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다목적 체육관 건립 추진으로 학생들이 마음껏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위치한 청당 2공원이 시민 맞춤형 공원으로 새롭게 변모합니다. 천안시는 총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해 청당 2공원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요. 2019년 완료를 목표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테니스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의 운동시설과 2km의 등산로, 주차장, 진입광장 등이 우선 조성될 예정입니다. 시는 기존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맞춤형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채용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주원 이노베이션에서 품질관리와 제품 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임금은 각각 연봉 3천만 원과 연봉 2,400만 원입니다.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수레터 1길입니다. 주식회사 비타민플러스에서 마트 계산원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시급 7,000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방주간 3길입니다. 주식회사 바디브랜드에서 매니저와 지점장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50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입니다. 주식회사 천신 엔지니어링에서 환경관리인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 15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입니다. 파이퍼 백큐 세미코리아 유한회사에서 반도체용 진공펌프 관련 서비스 엔지니어를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25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 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채용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크리스 가드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옳은 방향을 선택했다고 생각되면 그 방향을 확신하세요. 속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옳은 선택을 했다고 확신하셨다면 끝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